안녕하세요. 어, 2020년 제사회 토목 기사 토질 및 기초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81번 현장흙의 밀도 시험 중 모래 치합법에서 모래는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가? 우리가 모래 치합법에 대한 부분이 어, 그렇 시험 구멍에 대한 최적값을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죠. 현장, 현장에 서 현장에서 이만큼에 있는 최적을 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물로 하는 거, 뭐, 원적에서 하는 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래 체육법에 대한 것은, 그렇죠. 현장의 모래에 대한 부분도 해서, 이 시험 구멍에 대한 최적을 구하기 위해서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 쉽게 구할 수 있는 문제가 될 거고요. 이런 거에선 틀리면 또 당연히 안 되는 거고. 다음 문제 보면, 사실투에 대한 직접 전단시험을 실시해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내부 마찰각은 약 얼마인가 라고 했어요. 수직응력. 사질토에 대한 직접 전단시험을 실시했는데, 다음을 우리가 얻었대요. 그럼 내부 마찰각은 나 얼마인가 라고 하는 것을 형태로 풀어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 타우에 대한 것은 C 플러스, 바 또는 바 형태가 되겠죠. 형태에서 탄젠트, 바. 얘에 대한 것을 구해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직응력에 대한 거 30일 때, 60일 때뭐다 하나씩 대입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최대 전단응력에 대한 거 대입해가지고 연지응력에 의해서 왜, 뭐야 립방정식에 의해서 풀어내면 된다. 그래서 형태가 최대 전단응력 17.3일 때이 형태에 대해서는 0.사실토니까 사실토니까 얘는 다 0이 되겠죠. 그래서 요 형태가 0에 대한 거 얻어내는 거고 수직응력에 대한 건30아 플러스 또한 거, 또뭐0 어, 30 아, 탄젠트 파이 또한 거또34.6뭐0 플러스 60 탄젠트 파이 형태로 해서 파이 값을 우리가 구해 주면 되는 거니까. 이 형태로 해서 파이 값을 구해 보시면 답이 30도다 라고 하는 것을 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풀이를 해 주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음 문제 보시면. 테르자기의 극한지적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우리가 제일 이쁜 자기가 누구라고 그랬어? 항상 얘기하지만 테르자기에 대한 것은 공식은 뭐뭐몇번 강조해도 얘는 무조건 기초에서는 무조건 나오는 형태다 라고 제가 많이 표현했었던 거죠 그래서 테르자기에 대한 극한공식에 대한 부분은 알파C, NC에 플러스 베타에 대한 거 b, 감마원 nr. c, 감마2 nq에 대한 공식입니다라고 하는 형태였고 알파와 베타에 대한 것은 알파 베타에 대한 것은 우리가 연속이냐? 정상학형이냐 원형이냐? 직사각형이냐라고 하는 것을 각각 좀 암기를 해 주시라고 표현했었어요. 연속일 때에 대한 것은 1. 얘는 0.5. 정사각형이나 원형인 경우에서는 어어1 어, 3은 동일하게 되죠. 1.3, 1.3. 얘는 0.4, 0.3이 될 것이고 직사각형의 형태에 대해서는 공식화 형태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공식화 형태가 1 플러스 0.3 l 분의 b 형태가 될 것이고 얘 형태에 대한 그 베타의 값에 대한 건 0.5에 플러스 0.1에 l 분의 b 에 대한 형태로 집어서 가 구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했었던 거죠. 그다음에 nc nr nq에 대한 것은 지지력 개수입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표현했었어요. 당연히 문제에 대한 것도 다풀수 있어야 되는 거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줄줄줄줄 나와야 돼. 그냥 우리 한번 풀어보자 이거야. 기초 형상에 따라 형상 개수를 고려하고 있다. 알파, 베타로 고려하고 있는 거죠. 기초 형상에 대해서 우리가 맞는 말이에요. 오케이. 틀린 거 찾는 거니까. 지지력개수 Nc, Nq, Nr은 내오만 창각에서 결정된다, 맞죠? 점성토에서 극한지지력은 기초의 근입 깊이가 깊어지면 증가된다, 맞는 말이고, 사슬토에서의 극한지지력은 기초의 폭에 관계없이 폭 b에 관계없이 기초 하부의 흙에 결정된다, 아니죠? 왜? 여기 b 있잖아, b 관계 없지 않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공식 딱 알고 있냐, 공식을 알고 있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 뭐라했어, 별표열 개래니까. 틀자기 공식에 대한 얘는 별표 10개야. 왜? 무조건 나오니까. 무조건 나와. 무조건 나와. 얘는 공식으로 풀어내는 문제, 뭐 공식에 대한 관련 문제, 하다못해 알파벳 타에 대한 거 뭘로 물어볼지 몰라. 그러니까 대신 나, 부, 무조건 나오잖아요. 무조건 나오니까.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지. 틀리자기는 알아줘야 돼. 무조건 알아줘야 돼. 이쁜 자기야. 그리고 얘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줄줄줄 나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실기 때도. 소목기사 그 2차 시험 볼 때도요, 계속 따라 들어와요. 그러니까 강조를 제가 자꾸 하는데, 그건 뭐 중요합니다. 이런 문제 틀리면, 그렇지, 용복이 우는 거야. 왜? 아니까 이거 지금 여기서 못하면 실기도 힘들거든. 힘들거든. 그럼 실기, 제 시공 제가 수업 들으실 때, 테레자기 공식은 여기서 그냥 확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실기 때는 이걸 다 다룰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결과물만 갖고 막 뽑아내어 버리니까 실기 때더 어려워져. 그러니까 필기 때 해달라는 거지. 토질이 실기한 40%를 먹는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해달라는 거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 딱 보면 그렇지. 별거 없어. 그냥 딱얘만딱 딱 돌리면 돼. 공식은 i/ic. 아, 응. fs. i/ic 아, 그런 것 같은 모래시로 분사현장에 대한 안전율은 3 이상이 되도록 하려면 수수차 H를 최대 얼마 이하로 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그때 얘에 대한 건 IC에 대한 건 우리가 잘 기억이 안 나면 감마섭에 대한 공식하고 똑같아요 라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대신 얘가 어떻게 감마W만 없어요 제가 표현했잖아 감마W가 감마, 날라간 거니까 어 그러니까 얘에 대한 공식 IC에 대해서는 어떻게 1 플러스 2 분의 g s 마이너스 2 1 플러스 2 분의 g s 1이너스1 형태가 될 것이고 i는 l 분의 델타 l 아니야 l 분의 델타 h에 대한 형태를 우리가 표현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니까 지금 구하고 싶은 건 얘야 얘얘얘 얘, 얘. 얘에, 얘에 대한 거 그러면 다 줬어 s 1 plus 1 p s 1 p s 1 plus 1 p l 신 s 끈 plus 1 plus 1 p l 한번더 곤욕시켜, 서 곤욕시켰어. 공공유을 줬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2는? 뭘 어떻게 해? 1-50%니까 0.5. 예, n, 0.5. 1이네, 1이네. 한번 계산해달라, 이 소리잖아. 이 공식 알고 있어? 뭐냐면 1-n분의 n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라고 하는 걸 물어본 거잖아요. 여기서 하나, 하나 꼰 거야, 하나. 그래서 꼰 거에 대한 거, 요거, 한 거를 여기다 쏙 대입해주면 되는 거야, 이거. GS 조건. GS 좋고 15cm 좋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대입해서 풀이를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예, 이런 문제는 틀리면 안 돼요. 4.25m라고 15cm라고 하는 것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분사 현상도 그렇잖아요. 이런 건 틀리면 안 된다니까. 분사 현상에 대한 거 역시 마찬가지로 테르자기처럼 공식화가 돼 있잖아. 딱 하나의 공식으로 풀이를 해야 되는 거니까 예, 이런 거에선 틀리면 우는 거야 내가. 근데 다른 데서 쓰냐? 그렇지는 않아. 근데 수리학에서도 똑같이 물어보잖아요. 수리학에서도 똑같이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강조를 해서 풀어주세요 했던 거고.